원리가 뭐 선생님도 방송에서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 저도 많이 쓰고 이게 부채질 하듯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. 부채질 할때 이렇게 흔들다가 좀 더운데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. 이 스피드를 내는 거거든요. 덥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. 힘을 주면서. 근데 대부분 골프 칠때이 운동신경을 써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. 힘을 이렇게 주는 거. 그게 아니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야 되거든요. 아니면은 줄넘기 해보셨으면 줄넘기 하듯이. 이렇게. 그렇죠. 좀 해보세요. 이렇게 제자리에서. 이렇게 하다가 쌩쌩이 할때 어떻게 합니까? 샤샤샤샥. 네. 좀더 빨리 돌리면서 뛰잖아요. 쌩쌩이 한다고 갑자기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 운동신경을 써야 돼, 골프는. 이해는 되시죠? 예. 그거를 한번 골프채로 표현해 보려고 해보세요. 오케이. 이번에 좀더 갔을 것 같은데? 힘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. 202. 어. 할수 있습니다. 좋았다, 이번 거. 힘 빼주세요. 그렇지. 굿샷. 잘하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어요.